뭐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제1 위험 요인 가계부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관련 내용까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네, 하죠. 오늘 이제 그 새벽부터 나왔던 가장 굵직한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MC 회의 결과 말 그대로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바대로 동결. 그리고 12월 가능성을 상당히 오히려 그 힌트 제시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원래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힌트를 주었다라고 평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 임종용 내정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오늘 새벽 아침 부동산 종합대책 113 부동산 종합대책 그 발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우리나라의 그 문제, 한국은행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위협 요인, 대외적인 불확실성, 대외적인 변동성,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내성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일단 제1 위협 요소는 가계부채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굳이 두 번, 세 번,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먼저 FOMC 회의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FOMC. 일단, 그 짧은 그림에서 한 고비는 좀 넘겼다. 오히려 어제 우리 시장 급락했었던 그런 가장 큰 배경에는 혹시나 모를, 그 11월 초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급격한 어떤 그 시장 내 쇼크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작용했던 것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 고비는 좀 넘겼고요. 그렇다고 모든 고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저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연말 이전 글로벌 빅3 이벤트, 주요국의 정책, 미국의 정책을 결정짓는 정책의 방향성을 판가름,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11월 8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11월 30일에는 오펙 공식 회의. 이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 물론 이제 뭐 두바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44달러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결국 FOMC 12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금리와 관련된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슈, 결국은 이세 가지. 재정정책의 방향성,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연관이 지어질 수 있고요. 국제 유가는 물가 수준과 바로 물가의 방향성과 연관이 될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공식 회담이다라는 것. 세 번째, FOMC 회의는 유동성. 다시 말씀을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전개 방향성,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부분. 이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실물 경제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라는 것. 이것들이 공교롭게도 연말 이전에 모두 이제 그 한 군데로 모여지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 상당 부분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 이미 여러 차례 시장 내 예고된 바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지금 현재 그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결국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최근 들어서 뭐 CJ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그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꼭 조금 뭐 계속해서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견지에서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 이 부동산 대책의 그 중심점에는 결국은 가계부채와도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부동산의 과열, 그리고 가계부채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주요 글로벌 주요국으로의 어떤 그 후폭풍 그리고 우리나라로도 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분명히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연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는 분명히 환율이라는 어떤 그 가격 환율이라는 그 매개체가 분명히 매개체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꼭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결국은 기업들의 부채 수준보다는 오히려 가계, 우리 가계 부채 수준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뭐 언론 기사에서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과거 1억 원을 내가 부채로 떠안고 있었을 때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나 1억 원에 대한 부채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내성이 쌓여서 1억 원을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 연, 뭐 연평균, 연으로 따져서 뭐 저 한 2,300만 원 정도의 한 300만 원 내외의 어떤 그 이자 수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월 평균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이자 부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커졌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계부채의 확산 속도가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가계부채의 확산 속도의 그 기저에는 결국은 부동산 과열이라는, 특히나 특정 구역에 대한 부동산 과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 오늘 37개 지역에 대한 특정 투기 과열이라면 과열이고, 아니면 뭐 그 저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카드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수준을 과연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 과열을 꺼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뭐 한 앞으로 한 2-3개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 결국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경제, 우리 실물 얼만큼 탄탄한 것인가에 대한 우려 부분이 아직도 시장 내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시장을 일단 한 구비를 넘겼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인 안도랠리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일시적인 안도랠리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11월 말에 있을 OPEC 공식 회담,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있을 FOMC 회의,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짧은 호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그 이후 시장의 전개 방향, 그 이후 시장의 주 관심사,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반대편에서는 경제 여건의 튼튼함, 오히려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의 속도와 금리 인상의 폭, 이 두 가지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 부분 쏠릴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는 것. 물론 시장에서는 완만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 피셔 부총재, 결국 그동안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숫자의 어떤 시장과의 소통을 해왔다라는 점을 근거했을 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속도, 금리 인상의 폭은 아마도 급작스러운 변화 부분이 아니라 시장과 무한한 소통을 만들어내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을까. 이미 시장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기정사실화까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그들의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시장과의 소통이 있었다라는 점. 이 시장과의 소통은 아마도 지금 현재의 수준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내 쇼크 쪽보다는 시장 내 어떤 전반적인 소프트 랜딩 쪽으로 시장 만들어져갈, 기울어져갈 그럴 가능성 한번 열어놓으시고요. 오히려 이런 지금 변동성 장세는 짧은 호흡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쪽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과연 어떻게 실물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그에 대한 업황, 업종 지금 현재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강화학을 중심으로 한 소재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금융산업까지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실적의 변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실적의 방향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쪽에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걸 너무 뭐 투자 심리의 위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좀 냉철하게
시장을 보시는 그런 부분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